네,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피직스 오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캐리어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미터에서 캐리어를 이제 이밋을 하고 콜렉터에서 캐리어를 수집하는지, 콜렉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행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피행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베이스와 이미터의 피행정션은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그리고 베이스와 콜렉터의 PM 정처는 리버스 바이어스였죠. 리버스 바이어스. 저희가 또알수 있는 것은 이미터 쪽에 도핑 레벨을 상당히 높게 만들었다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홀의 도핑 레벨보다 이미터의 도핑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포워드 바이어스의 메인 커런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이 챕터 2에 나와 있는데 메커니즘은 저희가 디퓨전 커런트다. 드리프트 커런트도 일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는 무시하고 계산을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 있고, 액티브 포워드 리전,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때,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의 이제 X2 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P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풀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덴서티가 X에서는 낮고 X1에서는 높은 값을 받겠죠. 근데 기울기를 리니어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먼저 콜렉터 커런트를 계산을 할 텐데 콜렉터 커런트 같은 경우는 프리 일렉트론이 이제 이제 이미터에서 이밋을 하고 콜렉터 쪽으로 이동하는 콜렉터 커런트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이제 홀이 이제 타입에서 N 타입으로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이동하는 경우 이걸 저희가 베이스 커런트 IB 이걸 콜렉터 커런트 C 이와 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E의 커런트는 IB 플러스 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디퓨전 커런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디퓨전 커런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35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35페이지에 또 여러분들이 35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쪽 베이스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은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이제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서의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을 같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꼭 2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면 좋겠습니다. 2의 내용을 리뷰를 하면 기억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기억이 잘안 나는 학생들은 제 2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리뷰를 하길 바라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current density의 값이 여러 가지 표현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게 되면,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콜렉트 커런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 커런트가 다이오드의 형태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B는 베이스의 위치죠. 이 베이스 리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A 미터 에어리어죠. 이 미터의 에어리어인데, 여러분들이 크로스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미터 에어리어인데, 크로스 섹션의 에어리어라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을 저희가 Saturation Current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Saturation Current는 WB와 AE의 값과 비례한다. 그리고 공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NB나 TN의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이죠.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리고 WP나 AE는 트랜지스터의 디멘전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VB 값을 조정을 하면 이제 IC 값을 조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베이스단을 다음과 같이 베이스의 터미널을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VBE의 전압을 조정을 해서 콜렉터의 전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VBE라고 이제 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죠. ES의 커런트는 이제 베이스의 위스와 이미터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IS 커런트가 이러한 값들의 비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콜렉트 커런트 같은 경우, 디퓨전 현상에 의해서 저희가 콜렉트 커런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커런트 메커니즘,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메인 커런트
이제 메인 커런트 메커니즘은 디퓨전 커런트다. 디퓨전 커런트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컬렉터 커런트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챕터의 처음 첫 식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쪽에 전압을 VBE의 전압을 바꾸면 VBE의 전압을 바꾸면 저희가 컬렉터 커런트를 다음과 같이 IC의 값이 이와 같이 바뀔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거를 저희가 앰플리파이어가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이제 앰플리파이어로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저희가 트랜지스터 두 개를 다음과 같이 패럴렐로 구성을 했다. 거기에 전압은 똑같이, B1으로 똑같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때 저희가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트랜지스터로 2m의 면적, 그리고 베이스의 폭이 같다라고 하면 IS 커런트는 같은 경우죠. IS 커런트는 같은 경우다. 근데 만약에 이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합치면 면적만 두 개가 되는 거죠. 면적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IS 커런트도 곱하기 두 배가 되겠죠. IS 커런트 곱하기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VBE의 전압은 B1으로 갔다. 그러면 커런트의 값이 I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저희가 VT가 26mV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상온 300K에서 26mV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VB가 1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 전류의 값을 간략하게 마이너스 1값을 빼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트랜지스터 하나에 비해서 면적이 두 배가 됐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 회로와 이두 번째 회로는 다음과 같이 변할 수가 있고 이제 전류의 값은 똑같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패럴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면적이 두 개인 트랜지스터와 똑같이 동작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심플 트랜지스터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보고, 트랜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드 저항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VC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하려면, B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3V죠. 3V고, 그러면 VC의 전압은 3V 마이너스 ICR의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제가 VBE의 값이 750mV죠. 그리고 만약 IS 커런트가 3.66 16 암페어 정도 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컬렉터 커런트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IS 포텐셜 네, VB. 그러면 컬렉터 커런트의 값을 구하면 1.67 곱하기 1.67이죠. 1.67 곱하기 엑스포넨셜 26mV분에 150mV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IC 커런트는 이제 여러분도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0.5 정도 되는 값이 나오죠. 0.563 암페어 정도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VC의 전압을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31V가 나오게 됩니다. 1.31V가 나오죠. 그래서 1.31V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봐보죠. 그러면 VB는 50mV, VC는 1.31V 때문에 VBC는 마이너스 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VC는 0보다 크고 잠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E의 값이 이제 구했었죠. VBC의 값은 0보다 작고 VBE의 값은 0보다 크니까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액티브 모드다 혹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의 베이스의 값을 이제 넣어주면 컬렉터의 커런트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로드 저항을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로드 저항을 통과해서 이제 커런트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볼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컬렉터의 전압값을 이제 얘기할 수가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트랜지스터가 콘스탄트 커런트 소스로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가 아이디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할때 트랜지스터의 커런트의 값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VB가 V1인 경우 다음과 같이 커런트가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커런트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 만족이 되는 VB는 0보다 크고 VBC는 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VC의 값은 V1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 그러면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이스 커런트는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런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홀이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이제 B타입에서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홀이 이제 에미터로 이동하는 경우, 이와 같이 첫 번째 전류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홀과 일렉트론이 리콤비네이션이 되면서 이제 전류의 값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베이스와 컬렉터의 커런트는 다음과 같은 베타의 비율을 갖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를 저희가 커런트 게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IB의 커런트가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IC 커런트가 비례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거는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 값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비례 값을 저희가 커런트 게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 값은 저희가 여기서 토핑 레벨의 농도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주냐에 따라서 베이스 커런트의 값과 컬렉터 커런트의 값의 비율인 커런트 게인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컬렉터 커런트와 베이스 커런트를 배웠는데, 그 다음으로 이미터 커런트는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스 커런트가 이제 흐르고, 또 컬렉터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컬렉터 커런트에 해당하는 값은 저희가 일렉트론의 이동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를 계산하면 이 전류가 이제 IC가 되고 이 전류가 IB가 되죠. 두 전류를 흐른 값이 저희가 이미터에서 흐르게 된다. 이미터의 전류는 AB와 IC를 합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저희가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베타의 값은 대략적으로 50에서 한200 정도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C의 값은 대략적으로 IE의 값과 유사한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커런트 게인은 저희가 베이스 커런트 분의 컬렉터 커런트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터 커런트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키오프의 전류의 법칙을 이용해서 커런트 로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류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커런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컬렉터 커런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의 커런트 값을 계산할 때와 유사하게 계산이 되고, 메커니즘도 유사하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계산이 됐고, 그러면 베이스 커런트도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이미터의 커런트도 이미터 커런트 이미터 커런트의 비율을 이제 이미터와 컬렉터의 커런트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파로도 표현을 합니다. 알파는 4개 변수 중에 하나다. 이제 컬렉터와 이미터 커런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4개 변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라지 시그널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그리고 콜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흐르게 되고, 베이스의 전류는 VBE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베이스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VBE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컬렉터 전류도 마찬가지죠. 컬렉터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VB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VBE의 다이오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VBE 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로 표현을 해서 전류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컬렉터 커런트 같은 경우는 VBE의 전압은 VCE의 전압과는 무관하죠. VCE의 전압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IC의 전류는 VCE의 전압과 이제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IS exponential VT분의 VBE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전압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액티브 리전에서 포도 액티브 리전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VBE는 0보다 크고 VBC가 0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의 라지 시그널 모델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example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IS의 커런트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암페어라고 할수 있고, VBE는 800mV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가정을 했고, 여기서 베타는 100이다라고 가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컬렉트 커런트의 값을 할수 있죠. 컬렉트 커런트의 값. 우선 콜렉터 커런트 값 IC는 이와 같이 쓸수 있고 IS 커런트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암페어 상온이라고 가정을 하면 VT는 상온에서 26mV가 되고 VBE의 값은 800mV죠. 그러면 이 값을 저희가 IC의 값을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153mA. 그럼 베이스의 전류 IB는 11.53 마이크로암페어가 되겠죠. 이 전류는 이 IC의 전류를 베타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E의 전류는 1.165mA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VX의 전압은 여기 VX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압 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500옴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X의 전압이 1.424V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값을 구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한 VX 전압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이제 맥시멈한 RL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했죠. 맥시멈한 RL 값을 구해보라. 그래서 이제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VBE는 0보다 크고 VCE는 BC죠. BC의 값은
한다. 그러면 이제 RL이 max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VX의 값은 미니멈 값이죠. 미니멈 값. 그러면 VX의 미니멈 값은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한 VX의 미니멈한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값은 컬렉터의 전압이 컬렉터의 전압 VX가 베이스의 전압과 같은 경우죠. 볼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값이 되는데 이제 RL의 맥스의 값은 VX가 이제 0.8V일 테죠. 그러면 전류는 1.153mA 분의 1.2V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저항의 값이 1.41 킬로옴이 되죠. 1041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맥시멈 RL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RL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RL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VX 값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RL의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액티브 모드가 더 이상 될수 없는 순간이 되죠. 그런 순간을 저희가 이 지점이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의 엣지에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값은 1041옴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